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6개월간은 코비드-19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일은요, LA 전체가 폭염으로 펄펄 끓더니 최근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산불이 북가주, 남가주, 국유림마다 불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불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불이 속히 진화되고 또 코로나도 종식되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 가지 광고 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저희 야외 마당에서 드라이브인 월십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114도의 엄청난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소식은요, 지난주에 미국 UMC 교회와 또 UMC 교단에서 리오프닝 허가를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페이퍼워크, 참 많은 페이퍼워크 있었는데 작업하고 수고하신 우리 린다문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오전 11시고요 작은 파킹낫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모든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광고 드리겠습니다. Back to Sunday School Light, 9월 24일인데요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간 1시간가량 줌을 통해서 Back to Sunday School Light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린다문 전도사님께서요, 주일학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부모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요, 반을 어떻게 나눴고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래서 이 Back to Sunday School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PTA 카톡방으로 줌 링크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참하실 경우 1년간 교육부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멀리 브라질에서 또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김춘하 권사님 건강하게 잘 계시라 믿습니다. 가끔 카톡을 통해서도 안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군에서 훈련하고 훈련받고 있는 이찬영 군이요, 9월 24일날 이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으로 올 때까지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다하여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일이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일이신 보혈로 희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아멘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있는 보다 더 주일이신 보혈로 희게 씻어 있는 보다 더 주일이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무슨 일 만나든지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We talked about how God rescued baby Moses from a river. And you know that when God rescues somebody, there is a purpose for it. And yeah, you know the story. God wanted to use Moses to rescu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because the Israelites were being treated so poorly in Egypt. They were pretty much slaves. And God heard their cries, and God was going to raise up Moses to free them. But the thing is, it didn't happen right away. It happened many, many, many years later. Moses actually, in fact, leaves Egypt because he makes this awful mistake, and he's practically living in hiding, living a totally separate life. But it was at that moment God finally appeared to Moses. Do you know how?
Yeah, one time Moses was just tending his father-in-law's sheep, and he saw the strangest thing. He saw a bush, and it was on fire, but that wasn't the weird part, because apparently this happened a lot back then. But the bush was on fire, but none of the bush was burning up, right? You know, because when a bush meets a fire, it's supposed to burn up. The leaves should be all shriveled up and everything, but the bush was perfectly fine. And Moses thought that was really weird. So he walked closer to the bush, and it was then when God spoke to Moses and called him and said, Moses. And he tells Moses, the place you're standing is holy ground. Remove your sandals, because sandals are dirty, and we want to come before God with our cleanest selves, right? And at that point, God says, Moses, you are going to go and tell Pharaoh to let my people go. But Moses, he doesn't go, really, God, yay. Moses actually goes, are you sure, God? Are you sure you want to use me? Because I'm not great. And he gives God reason and excuse after excuse as to why God shouldn't pick him. But God says, you know who I am? I am who I am. I know that's a really mysterious name, but basically God is saying, like, I don't even have a name like the other Egyptian gods, because I am the one and only God, the true God, who doesn't need a name, because I am God. Do you follow? And so God tells Moses that he was going to be with him and that he would guide him and he would give him the words to speak, even give him these like amazing signs and wonders, and be with Moses to finally let the Israelites go. It's incredible, right? So today's big idea is this. God helps us in our weakness. Do you have a weakness? Of course you do. We all have a weakness. But sometimes we focus too much on our weaknesses and we tell ourselves, eh, we're not good enough. I can't do it. Have you ever tried something and you're like, I can't do it. I give up after, like, I don't know, two tries? Right? God helps us in our weakness, which means that when we feel like we're not good enough, or strong enough, or smart enough, or popular enough, or whatever enough, right? God reminds us that we are enough because God loves us and God is with us. So next time you feel weak and you feel like you're just so full of weaknesses and I can't do it, instead of thinking that way, pray to God and remember that God, I am who I am. God is with you, loves you, and will give you strength.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just an amazing God, a God who can use anyone and their weaknesses to do wonderful things for your kingdom, and we know that includes us as well. Maybe we won't see a burning bush talking to us, but Lord, we know that you are with us every single day, reminding us of your love. So help us not to forget you. Help us not to just beat ourselves up for being weak and not being able to do things or thinking we're not enough, because Lord, you thought we were enough for you to send your son to die for us. So Lor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being our strength, and help us to look to you and you only in everything that we do.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호흡도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 축복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모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에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 약해졌던 우리들의 믿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각종 바이러스와 경제적 위기로 모두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 됨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세우신 당신의 종 이현동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육에 흐르게 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묶고 포로되게 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말씀의 의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과 전도사님들은 믿음의 비전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기쁨으로 간증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각 선교지에서 불의와 압박과 무력감으로 깨어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채워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고국인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를 고백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또한 이 미국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정치, 사회, 경제 및 교육까지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께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도움에 관한 시리즈로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의 소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희는 화요일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이때 돌아오는 주일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전도사님들과 쉐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임다현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같은 값이면 그가 좀 더 나은 젊었을 때 부르셨더라면 어땠을까? 한 40세쯤 되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그때에 불러서 쓰셨더라면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이나 이 장인의 양치기로밖에 살지 못한 인생의 패배자를 왜 뒤늦게 부르셨을까? 같은 값이면 40세에 혈기왕성한 청년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80세에 이른 목동 모세를 부르셨을까 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50이 훌쩍 넘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습니다. 늦깎이 신학생으로 저와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세상에서 큰 브릿지를 설계하는 분으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젊을 때 부르셨으면 좋았을 것을, 건강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그럴 때 안 부르셨는지 원망 아닌 원망을 했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세상일 돈이 좋아 쫓아 다녔네요. 이제야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요 지나온 80년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콜링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변으로 떠내려가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를 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지난날의 80년이 결코 버려진 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를 배웠고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여기서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그 광야의 훈련 코스였다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건진받을 때도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었고 8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 모든 일도 모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수많은 약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으신가요? 약점이 많으신가요? 혹 살아오시면서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그 뜻 안에서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지난날의 80년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 손에는 모세가 들려 있었다는 것을 80세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3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섯 번을 거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거절이 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하나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좋지 않은 과거를 지녔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에다 실패자요, 다혈질이라서 성미가 급하고 불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 있는 허점투성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를 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뜻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밀어낼 때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로 답변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는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요, 거듭난 생명이요, 사랑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구인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본다면 내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한 모퉁이에서 소중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이어가 된 자이지 내가 임플로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하이어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과거의 실수, 그리고 어리석은 과거,
나약함, 이런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여 절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약점과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일하심은 나의 약점과 부끄러움이란 재료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여러분 몇 번을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다섯 번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3장 11절 두 번째 거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이 두 번째 거절이고요. 세 번째 거절은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번째 거절이 4장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3장과 4장을 걸쳐서 모세를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데 다섯 번이나 반문과 거절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섯 번의 그 거절을 통해서 모세의 결론은 이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저분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바닥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이 고백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찾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모세가 당신이 말하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외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고 고르십니다. 어떤 한 소녀가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찬양하는 콰이어가 수십 명이 있는데 이 자매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목사님은 싱어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나와서 싱어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은 자매에게 예배 인도를 하십시오,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하도 자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주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호주의 힐송교회 달린 책입니다. 수많은 예배 인도자를 양성하고 주옥 같은 찬양곡들, 내 구주 예수님, 하늘에 나는 새도, Shout to the Lord, 이러한 다수의 곡들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프로젝트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평초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음란과 쾌락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치유를 나타내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부르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위와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쾌락이나 세상 재미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한 회사의 부름을 받으면 그 회사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부름에 순종하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룬다고 하실 때에 모세 스스로는 자신에게 너무나 약점이 많고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왔기에 감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이나 거절하는 실패자요 절망자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점투성이인 너무나 연약한 모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미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지금 80세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대상자에서부터 그가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마침내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너무나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약점, 너의 부족한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그 약점이 좋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 아닌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소명받은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